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9.6절 화학 반응에서 변화의 방향 실험적 설명 37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쪽으로 가시죠. 자, 화학 반응에서 변화의 방향. 변화의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정반응 방향이냐, 역반응 방향이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반응 지수입니다. 반응 지수가 뭐냐면 별게 아니고 평형상수식하고 똑같은 걸 사용합니다. 평형상수식, 질량작용의 법칙 가지고 만드는 평형상수식에다가 평형이 아닌 농도나 분압을 대입하는 거예요. 평형이 아니라는 얘기는 곧 뭐죠? 반응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반응이 가는 중인 거죠. 그것을 반응 지수라고 합니다. 그럼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진행 방향이 다른데요. Q는 만약 K보다 Q가 작으면 Q는 K를 향해 점점 커져서 정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K까지 증가하게 되겠고요. Q가 K보다 크면 평형을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Q는 점점 작아져서 역반응이 진행되며 K까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이요. 평형상수 K를 보면은 분모의 반응물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텀이 들어있고요. 분자의 생성물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들어있죠. 따라서 최적의 어떤 그 비율 수치가 K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생성물이 많으면 Q가 K보다 커지게 되는 거고 역반응 진행되어야 되는 조건이죠. 그보다 반응물이 많으면 Q가 K보다 작게 되죠. 그 정반응이 진행되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K라는 게 유지되는 조건, 평형 조성이죠. 평형 조성이라는 건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변하면 안 돼요. 일정한다는 거죠. 평형 조성이 도달을 하면은. 하지만 만약 Q가 K보다 작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Q가 증가해서 K에 이를 때까지 가서 결국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 Q가 K보다 크면 반대로 역반응이 진행되면서 점점점 Q가 감소해서 결국에는 K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 위에 파란 선에다가는 역반응 진행, 이 밑에 빨간 선에다가는 정반응 진행이라고 쓸수 있겠죠. 자, 오른쪽 그래프는 조금 더 어려운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지금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 N2 더하기 3H2가 ENH3 이렇게 되는 반응에서 Q와 K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평형상수식을 적어보면요. 분모에 수소의 분압에 삼성이 들어있고 분자에 암모니아의 분압의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X축에다가 수소 분압을 놓고 Y축에다가 암모니아 분압을 넣으면 이게 Y는 X의 2분의 3승과 같은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을 X로 이걸 Y로 놓고 난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고등학교 때 공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곡선보다 위의 영역은 Q가 K보다 큰 경우고요. 곡선보다 아래 영역은 Q가 K보다 작은 부분으로서 이쪽 영역에 존재하는 어떤 조성은 평형 조성을 향해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이쪽에 존재하는 어떤 조성은 평형을 향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또 비율도 정해져 있어요. 비율이 몇대 몇일까요? 네, 3대 2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기울기를 가져야 되겠죠? 수소가 3개 줄어들 때 암모니아는 2개 늘어난다는 거죠. 암모니아가 2개 줄어들 때 수소가 3개 늘어난다는 거죠. 화살표도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부등식의 영역으로 반응 지수를 표현할 수 있고요. 반응 지수의 쓰임새는 이 반응이 정반응이 진행할지 역반응이 진행할지 예측해 보는 것도,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반응에서 정반응이 진행 중인지 역반응이 진행 중인지 알아보는 것, 그러한 용도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9.13번을 풀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제 9.13번은 칠판 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말로 설명을 할 테니까요. 373쪽에 예제 9.13번을 보세요. 예제 9.13번이 바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수소와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만들어지는데요. 평형상수가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이 곡선 위의 모든 점이 그 평형상수를 만족하는 그런 곡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0.1몰의 수소, 0.1몰의 질소, 0.03몰의 수소, 그리고 0.020몰의 암모니아 들어있어요. 근데 1리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몰 농도를 준 건데요. 이건 분압으로 나타낸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몰 농도를 재빨리 주어진 조건, 온도도 있고 그러니까 분압으로 바꾸셔야 돼요. 분압으로 바꿔서 평형상수식에 대입을 해봤더니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K값보다 훨씬 큰 거죠. 부등식 영역에서 요쪽 영역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반응은 역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예제 9.13번이었던 겁니다. 쉬운 문제니까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르 샤틀리의 원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는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르 샤틀리의 원리는 평형 이동의 원리, 같은 얘기입니다. 라고 하는데, 옛날에 나온 법칙이죠. 평형에 있는 개에 어떤 자극이 가해지면 이 자극을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평형의 위치가 이동한다라는 것이 르 샤틀리의 원리입니다. 이 자극이라는 것은 말이죠. 뭐냐면은
변화합니다. 양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온도나 압력 조건의 변화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변화를 자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극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자극 요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상쇄시키려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싫은 거죠. 왜 변화가 싫어요? 평형이 화학 반응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싫겠죠. 제일 안정한 상태인데 변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어떤 애가 변해라 하고 막 자극을 주면은 변하기 싫다 보니까 그 자극을 상쇄해버리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평형의 위치가 이동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평형의 위치가 이동한다는 말은요, 평형 상수가 바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반응이 다시 잠시 진행된다는 거예요. 반응이 진행된다.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반응이 진행이 돼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평형이라는 용어도요, 평형 상수가 완전 다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평형 조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달라진 평형 조성에서 다시 한번 평형에 도달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고전적 설명.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했던 그런 고전적 설명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이 루샤틀리의 원리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이건 굉장히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왜요? 자, 반응물을 첨가했다. 싫죠? 반응물을 없애야 되겠죠? 그죠? 정반응이 진행됩니다. 생성물 제거했다. 생성물 왜 제거해? 생성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정반응 진행인 거죠? 반대로 반응물을 없애거나 생성물을 만들면 역반응을 진행시켜가지고 반응물을 늘려주거나 생성물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압력을 높이면 압력이 높아지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기체 분자 수를 스스로 줄여서 압력을 다시 낮추려고 하겠죠. 압력을 내리면 압력이 내려지는 게 싫으니까 기체 분자 수를 스스로 늘려서 압력을 회복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다시 낮추고 싶어 하겠죠. 흡열 반응을 진행시켜서 온도를 낮추려고 시도를 하게 되고요. 온도를 내리면 온도를 높여야 되니까 발열 반응을 진행시켜서 온도를 다시 높이려고 하게 됩니다. 완전 청개구리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셔서 각각에 대해서 이 반응이 정반응 진행인지 역반응 진행인지 보면 되는데 이게 바로 고전적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설명, 정량적인 설명을 해봅시다. 대학교 수준에서는 정량적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반응물을 첨가하거나 생성물을 제거하면 왜 정반응이 진행하느냐? 바로 이거죠. 반응물을 첨가하거나 생성물을 제거하면 평형상수식에서 반응물, 생성물 이렇게 있는 거에서 어떻게 돼요? 분모가 커지거나 분자가 작아지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Q가 K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K였는데 평형상수 위치였는데 이걸 추가해주니까 바뀌잖아. 벗어나는 거예요. 평형을.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되는 거고요. 반대로 반응물을 제거하거나 생성물을 첨가하면 분모가 작아지거나 분자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Q가 K보다 커져요. 그래서 역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량적 설명은 바로 반응지수를 이용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번은 압력을 올리면 평형 혼합물에서 각 성분 기체 분압이 올라갑니다. 왜 그렇죠? 자, 각 성분 기체 분압은 돌턴의 부분압 법칙에 의해서 PI는 XI, P토탈이라고 했잖아요. 압력을 높이게 되면 P토탈이 늘어나면서 각 성분 기체의 몰 분율은 그대로 있더라도 각 성분 기체의 분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각 성분 기체의 분압이 다 올라가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체, PA 제곱, PB 3승이라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또 이건 어떨까요? PA분의 PB, 비교를 좀 해볼까요? 자, PA 3승분의 PB 제곱. 자, 세 가지 상황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압력이 다 두 배가 됐다고 쳐봐요. 전체 압력을 두 배로 높였어요. 그러면 각각의 성분 기체 압력도 두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평형 상수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면 두 배, 두 배. 쌤쌤이죠? 두 배, 두 배, 쌤쌤이니까 이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죠? 두 배, 두 배 하면은 이쪽은 2 제곱이니까 4. 여기는 2 3승이니까 8이 돼서 4분의 8이 돼요. 4분의 8이 되면 아까 그냥 있을 때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게 되죠. 증가하게 되죠. 분모의 증가폭보다 분자의 증가폭이 더 크다고요. 왜요? 여긴 제곱인데 여긴 세제곱이니까 똑같은 비율로 증가해도 분자가 더 크게 증가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Q가 K보다 커지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역반응이 진행돼요.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 개수가 3인 게 개수가 2인 걸로 바뀌는 반응이 돼야 되니까요. 분자수 감소 반응이 진행되는 거죠. 역반응이. 그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똑같이 두 배, 두 배 되어도 여기는 8이 되고 4가 되니까 Q가 K보다 작아지게 되는 양상이 되죠. 이렇게 되면 정반응이 진행되어야 되죠. 개수 3인 게 개수 2인 걸로 가는 반응이요. 자, 그래서 이 식은 A가 B로 간다. 이런 거에 대한 식이라고 평형상수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2A가 3B. 분자수 늘어나는 반응이죠. 이거는 3A가 2B. 이건 분자수 줄어드는 반응인데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요. 앞에 고전적 설명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압력을 높이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진행되고요. 압력을 낮추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이 진행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말이죠. 1번, 2번 설명의 경우 정량적으로 설명을 하든
고전적으로 설명을 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 풀 때는 더 청개구리니까 이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고전적 설명으로 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압력 높이면 분자수 줄어드는 반응, 압력 낮추면 분자수 늘어나는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비활성 기체 첨가의 경우인데요. 고전적 설명에서는 비활성 기체 첨가의 경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만약에 고전적 설명에서는 정적 첨가, 밀봉한 용기에서 정적 첨가하게 되면 전체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더 들어오니까 기체가. 고전적 설명에서는 전체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만 집착하게 되니까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정량적 설명에서는 비활성 기체가 더 들어오더라도 어때요? 전체 압력 높아지지만 각 성분 기체의 분압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가한 압력은 오로지 다 비활성 기체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 없음. 각 성분 기체의 분압이 불변. 영향 없음. 즉 평형 이동이 없다는 거죠. 평형 이동이 없어요. 두 번째로 정압 첨가를 하게 되면은 부피가 증가하면서 비활성 기체가 들어와요. 즉 예를 들어 일기압을 유지하면서 비활성 기체 들어간다. 그러면은 각 기체 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전체 압력은 일정하지만 각 기체 분압이 떨어지니까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따라서 비활성 기체 첨가의 효과를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선 정량적 설명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문제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 비활성 기체 첨가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정적 첨가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화학 반응을 풍선에서 일으키는 경우보다는 밀폐 용기에서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비활성 기체 첨가라고 나오면 정적 첨가고 영향 없음을 고르셔야 되겠고요. 조건이 나오면 달리 보셔야 되겠어요. 정량적 설명의 쓰임새가 나름대로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사례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그 처음에 시작할 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수소하고 아이오딘하고 반응물이고 생성물이 HI인데 없었어요. 근데 반응이 진행되면서 수소가 줄어들고 요오드가 줄어들고 HI가 생기죠. 그죠? 이것만 봐도 벌써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지 않아도 여기에 농도의 분압의 감소폭 증가폭만 보고도 이게 이런 식으로 H2+I2가 2HI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평형에 도달하죠. 자, 여기서 벌써 평형에 도달했네요. 그죠? 평형이죠. 그래서 평형에 도달해서 농도가 분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 누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네, 파란 선이 급격히 증가했죠. 바로 어떤 놈이 갑자기 수소를 확 집어넣은 거예요. 반응물을 추가했기 때문에 반응물 추가를 상쇄하기 위해서 정반응이 진행되면서 다시 반응물이 감소하고 생성물이 더 증가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평형에 도달하겠죠. 잠시 뒤에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데요. 여기 있었던 첫 번째 평형과 잠시 뒤에 도달하는 두 번째 평형은 온도만 같다면 평형상수 값은 같습니다. 하지만 평형 조성은 영 다른 거죠. 이게 바로 반응물 첨가에 의한 평형 이동의 사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래프인데요. 가운데 그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팽창시켜서 압력을 낮춰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압력을 낮춰줬더니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한 거예요. 이거 좀 귀찮지만 세볼까? 8개거든요. 8개. 여기 몇 개예요? 10개죠. 압축을 시켜줬더니 기체 분자 수가 줄어드는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6개죠? 네,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서 압력 변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을 지금 보여드린 바와 같은 조건을 활용하면은 수동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에 대해서 수동률을 극대화시키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그리고 반응 자체가 뭡니까? 반응이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 델타 H가 음수인 발열 반응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반응을 최대한의 수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의 암모니아를 합성해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어때요? 어떻게 하면 점점 더 발열 반응 많이 일어나? 온도를 낮추면 되죠. 온도가 낮을수록 수동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수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반응이기 때문에 압력은 높일수록 수동률이 높아요. 왼쪽 그래프는 온도와 수동률 관계인데 온도가 낮을수록 수동률이 높은 걸 볼 수 있죠. 오른쪽 그래프는 압력하고 수동률 관계인데 압력이 높을수록 수동률이 높은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루이샤틀레 원리를 응용하면 수동률을 극대화하는 거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를 풀 수 있는데 이런 반응의 경우에는 압력은 높이고 온도를 낮추면 수동률이 극대화되겠죠. 이런 물음은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에서는 예전에 많이 출제됐었는데요. 요즘에는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시 부활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아직 설명 안 된 게 온도 변화에 대한 그 정량적으로는 설명을 잘 안 드렸죠. 아까 고전적 설명으로 청개구리 얘기는 했어요. 어떻게 했죠? 온도가 높아지면
흡열 반응 진행, 온도가 낮아지면 발열 반응 진행이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 고전적 설명은 너무 편의성에 치우치다 보니까 약간 좀 거짓말을, 오류를 섞어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형상수는 온도만의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면 평형상수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평형상수 자체가 변하는데 평형이동을 얘기하는 건 웃긴 얘기죠. 평형상수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온도 변화의 영향으로 K가 커지냐 작아지냐를 봐야 돼요. 온도를 온도 변화를 해서 만약에 K가 더 커졌다면 정반응이 진행되겠고요. 만약 온도가 변해서 K가 더 작아졌다면 역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K값이 변한다는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델타 H가 음인, 극, 즉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의 경우는 온도가 낮을수록 K가 커집니다. 델타 H 노트가 양인, 흡열 반응의 경우는 온도가 높을수록 K가 커집니다. 이거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청개구리법을 일단 대강 아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래프를 그 식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식을 잘 보세요. 자, 이거 뭡니까? 델타 G 노트는 마이너스 RKLNK. 이거 뭐 벌써 저번 시간에 나온 거죠? 평형상수와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의 관계식입니다. 그걸 정리를 하면 LNK는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G 노트가 되고 델타 G 노트 대신에 뭘 써요? 델타 H 노트 마이너스 T 델타 S 노트를 쓸 수 있죠. 이거를 전개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이 식이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이 식이 바로 평형상수와 온도 관계 식이 되겠죠. 특히 Y축으로 LNK를 X축으로 T분의 1을 갖다가 도시화하면, 플롯하면 직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노트고 Y절편이 R분의 델타 S 노트가 되므로 직선 관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직선을 먼저 구경을 좀 먼저 해볼까요? 자, 이런 직선이 나옵니다. 이쪽이 T분의 1이고요. 이쪽이 자연로그 K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노트. 자, 이 기울기가 양수네. 기울기가 양수니까 뭐죠? 델타 H 노트는 음수겠죠. 델타 H 노트가 음수면 발열 반응이죠. 이런 그래프는 발열 반응의 그래프입니다. Y절편은 Y절편은 R분의 델타 S 노트니까 엔트로피, 표준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그러한 정보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기울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오는데요. 이쪽이 T분의 1이거든요. T분의 1 역수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쪽은 생성물의 양이고요. LNK니까 Y축이 평형상수 클수록 생성물이 많이 나오죠. 자,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노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다. 자, 초록색 선. 기울기가 음수다. 그러면은 델타 H 노트는 양수죠. 그죠? 얘가 양수면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 영어로 써있네. 흡열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빨간 선. 전체 이 그래프 기울기가 양수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양수가 돼? 얘가 델타 H 노트가 음수여야지 양수가 되죠. 델타 H 노트가 음수면 발열 반응이죠. 그죠? 발열 반응. 그래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은 이 그래프에, 즉 T분의 1과 LNK를 플롯한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전 반대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높였다. 이렇게 가야지. 온도를 높였다. 온도를 높을수록 평형상수가 커져요. 무슨 반응이? 흡열 반응이요. 그죠? 온도를 높일수록 평형상수가 작아져요. 무슨 반응이? 네, 발열 반응이. 그래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평형상수 K의 온도 우전성이 정반대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온도를 높이면 무슨 반응이 진행돼요? 온도를 높일수록 흡열 반응이 진행되고 온도를 낮출수록 발열 반응이 진행되는 루이샤틀리의 원리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얘기해보죠. 이런 것을, 이 식을 하나의 온도에 대해서 T1에 대해서 K1이라고 하고 T2에 대해서 K2라고 한다면은 이 그래프상에 두 포인트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두 포인트를 T1, T2에 대해 잡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두 개의 식을 연립해가지고 빼주게 되면은 요 뒷부분, R분의 델타 S 노트가 싹 날아가 버리게 되고, 왜냐면 델타 S 노트는 온도에 따라서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얘도 별로 변하지 않고, 얘 싹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플롯을 해보지 않아도요, 두 개의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두 개의 온도에서의 두 개의 K 값을 알면 반응열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반응열을 알고 있을 때 한 포인트에서의 K 값을 알면 다른 온도에서의 K 값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온도에서의 평형상수 값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으로서 어떤 온도에서, 다른 온도에서의 평형상수 값을 구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식들이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예제 9.16번하고 연습문제 53, 54번을 풀어보겠는데요. 먼저 예제 9.16번은 간단하게 감상만 하겠습니다. 예제 9.16번을 잠시 보시면 381쪽에 있는데요. 감상만 한다 그랬어요. 왜 예제 9.16번 감상만 하냐면요. 문제를 보시면 400K에서 K를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9.4번의 평형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9.4번에 있는 그 평형 상수가 지금 한번 구해져 있는 거고요. 델타 H노트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부록 D를 보고 계산을 한다 그래요. 델타 H노트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9.4번에서 봤던 298켈빈에서의 평형 상수 값이 나온다는 거죠. 몇이냐면 1.8 곱하기 10의 18승이에요. K1에다가 1.8 곱하기 10의 18승을 대입을 해주시고요. T1에다가 298을 대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T2에다가 400을 대입을 하시고요. 요 수치는 표준 생성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구했죠. 그럼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네. 요거. 그죠? K2만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K2를 구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답만 봅시다. 답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400K에서 K 값이 2.0 곱하기 10의 11승이라고 되어 있죠. 책에. 어떻게 된 거예요? K 값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아까 K1이 298K에서 10의 18승 오더였던 게 지금 400K에서는 10의 11승 오더로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인 거죠. 발열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안 일어나야 돼요. 발열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K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의의가 있는 문제였고요. 대입만 하면 되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기 때문에 따로 풀지 않고 간단히 감상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53, 54번이 있는데요. 이것도 순식간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연습 문제 오랜만에 보는군요. 처음으로 보네요. 자, 연습 문제 397쪽입니다. 아니구나. 395쪽을 보세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말로 불러드릴 테니까 빨리 한번 보세요. 395쪽에 53번을 보세요. 다음 자극이 평형의 위치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시오. 발열 반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자수가 줄어드는 반응이군요. A번 N2O 첨가, N2O 뭔데? 생성물이죠. 생성물 첨가는 역반응 진행. B번 부피 감소시켜요. 부피 감소시키면 압력이 높아지죠. 압력 높아지면 정반응 진행. 왜냐하면 분자수 감소해야 되니까요. C번 냉각시킨다. 온도 낮춘다는 거죠. 온도 낮추면 발열 반응 진행. 정반응의 발열 반응이죠. 정반응. D번 압력과 온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아르곤 첨가. 자, 이렇게 정압 첨가의 경우에는 분압이 떨어진다 그랬죠. 분압이 떨어지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 그러니까 역반응 진행. 그다음 2번 부피 변화 없이 평형 혼합물에 아르곤 기체 첨가한다. 자, 정적 첨가죠. 정적 첨가는 각 성분 기체 분압의 변화가 없으니까 영향 없음이 되겠죠.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54번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53번 푸는 방법이랑 똑같이 풀어보세요. 한 문제 푸는데 3초 이상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증기압의 온도 의존성입니다. 증기압의 온도 의존성은 사실 예전에 우리가 액체할 때 그 증기압에 대해서 조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증기압의 온도 의존성에 대한 그래프는 그리지는 않았었죠. 왜냐하면은 열역학을 공부하고 평형을 공부해야만 증기압의 온도 의존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증기압의 온도 의존성에 대한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스프린트가 있네요. S가 아니라 G입니다. G. 자. 어떤 반응이 H2O 리퀴드가 H2O 가스, 그러니까 증발하는 거죠. 물이 수증기 되는 거를 하나의 반응인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반응인 것처럼 가정을 하면 이때 이 상전위에 대해서 평형 상수를 수증기의 분압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수증기의 분압 이렇게 적으면은 ln K1분의 K2는 어떻게 돼요? 평형 상수니까 평형 상수 그대로 대입해야죠. P1분의 P2라고 대입할 수 있고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인데 이게 증발이니까 증발열이고 그 다음에 T2분의 1 빼기 T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은 처음 보는 식이에요 하시면 안 되죠. 바로 지금 한 3-4분 전에 이걸 갖다가 유도를 해냈던 그런 두 온도에서의 평형상수 관계식인데 평형상수가 수증기의 분압 즉 증기압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증기압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P1에다가 만약에 1기압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때 증기압이 1기압이 되면 뭐예요? 그때 온도는 바로 정상 끓는 점이죠. 따라서 여기다가 1기압을 대입해주면은 부모가 1이 되니까 그냥 없애고 T1 대신에 정상 끓는 점을 넣게 되면은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끓는 점만 알면 어떤 기체의 끓는 점과 증발열 두 개만 알면 돼요. 끓는 점과 증발열을 알면은 임의의 온도에서 증기압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식입니다. 이 식을 별도로 외우시면은 머리가 터져버리겠고요. 아까 얘기한 두 온도에서의 평형상수 관계식으로부터 요거는 유도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요 조건을 대입해서 유도를 그때그때 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증기압의 온도 의존성이 나오는데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T분의 1
그리고 이쪽을 증기압의 자연녹을값 이렇게 하면요. 재미있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왜 재미있는 그래프가 나오냐면요. 앞서 봤던 LNK는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노트 더하기 R분의 델타 S노트. 여기에서 이제 K 대신에 P로 바뀐 거예요. K 대신에 P로 바뀌고 RT분의 여기가 이제 증발열이 되고요. 그죠? 증발열 더하기 R분의 델타 S노트.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증발 엔트로피 변화겠죠? 이걸 그림을 그리면 재미있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왜 재미있는 그래프냐? 이렇게 썼던 평형상수에 대한 거는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말이죠.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네 가지의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이거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증기압의 온도 우전성 같은 경우는 증발열은 어떻죠? 이 증발 엔탈피 변화는 무조건 흡열입니다. 무조건 흡열. 그러니까 델타 H노트가 항상 양수라는 거죠. 왜요? 액체가 기체되니까 반드시 흡열이죠. 또한 증발 엔트로피 변화도 반드시 증가입니다. 왜? 액체가 기체되니까 당연히 증가죠. 그래서 이 부호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Y절편이 0보다 크고요. 기울기는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항상 모든 액체의 증기압은 예외 없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액체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액체가 여러 종류가 되면 증기압의 이 관계 곡선이 어떻게 될까요? 액체가 다른 종류다. 그럼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더 급해졌죠? 더 급해졌다는 뜻은 뭐예요? 더 급해지거나 더 완만해지거나 이럴 텐데 더 급해졌다는 거는 증발열이 더 크다는 거죠. 기울기가 더 큰 거니까요. 더 완만해졌다는 거는 증발열이 더 작다는 거예요. 따라서 T분의 1과 증기압의 자연녹을 값을 플롯하면 이 기울기로부터 어떤 액체가 더 증발열이 큰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세 가지 액체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액체 증발열의 크기를 비교하라. 제일 크고 그 다음 제일 작겠죠? 증발열은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네, 분자간 힘하고 관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고 액체에서의 분자간 힘의 대소 비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림 그릴 때 제가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떻죠? 몰려있죠? 여기 몰려있는 게 또 의미가 있어요. 왜요? 이게 Y절편인데 Y절편이 R분의 델타 S노트죠? 근데 이 증발 엔트로피 변화 어때요? 저번 시간에 한 건데 트루톤의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액체 종류에 관계없이 증발 엔트로피 변화는 대체로 88 줄 퍼 몰 켈빈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Y절편은 거의 일치를 해요. 증발 엔트로피 변화가 비슷하니까 액체 종류 관계없이. 하지만 물론 물과 같이 엄청나게 증발 엔트로피 변화가 크고 증발열도 큰 애는 물 같은 애들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물 같은 애들은 좀 예외적으로 Y절편도 높고 기울기도 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의 경우 수소결합 때문에 예외가 일어난다 그랬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뭐 비극성 액체 같은 경우는 Y절편이 한 군데 몰리고 기울기만 가지고 증발열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9.17번을 풀어보라는 메시지가 떴군요. 그럼 9.17번을 또 바로 풀어보도록 하면요. 감상만 합시다. 감상만. 382쪽에 예제 9.17번이 있어요. 정상 끓는 점이 TP가 373K빈 100도씨죠. 물이에요. 증발열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50도씨에서 증기압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아유, 뭐 문제도 아니죠? 문제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증발열 여기다 대입하시고요. 여기다가 50도씨. 50이라고 쓰면 큰일 나죠? 예. 켈빈 온도로 바꿔서 써주셔야 되겠어요. 323켈빈. TP, 정상 끓는 점 373켈빈. 대입하면 끝이에요. 이걸 구하라는 거죠? 주어져 있고, 알고 있는 상수고. 여기다가 373 대입하면 증기압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공식만 알고 있으면 열역학 관련된 문제는 공식만 알면 대입받기만 하면 문제가 풀려버리게 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잠시 칠판으로 가서 이 평형상수의 온도 의존성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칠판으로 가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칠판 쪽으로 이동하시죠. 자, 증기압의 경우는 증발열과 증발 엔트로피 변화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종류가 한 종류가 나왔습니다만은요. 평형상수와 온도 의존성은 델타 H와 델타 S의 부호에 따라서 무려 네 가지의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이죠. 그죠? 이게 뭐 교차하는 지점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으니까 교차 그런 거는 보지 마세요. 네, 그래프의 기울기와 Y절편만 보시면 돼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노트고요. Y절편이 R분의 델타 S노트죠. 그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1번, 2번, 3번, 4번 그래프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1번 그래프는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따라서 델타 H노트는 음수가 되겠고요. Y절편이 양수죠. 델타 S노트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발열 반응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S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럼 온도에 관계없이 ln K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K가 1보다 큰 거죠. 1번 그래프는 굉장히 잘 일어나는 반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조건은 델타 H 노트는 음수예요. 그런데 네, 델타 S 노트가 음수죠. Y절 편이 음수니까요. 그래서 2번 그래프를 잘 보면은 온도가 높을 때는 ln K가 0보다 작다. 즉 K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가요. 온도가 높을 때는 이쪽이 온도가 높은 거고 이쪽이 온도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2번 조건은 온도가 낮을수록 유리한 반응이 되겠죠. P가 낮을수록 유리한 반응 이렇게 되겠고,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델타 G 노트와 델타 H, 델타 S 관계 반응의 자발성 조건하고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3번 그래프는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H 노트는 양수고요. Y절 편이 델타 S 노트인데 저 위에 있는 양수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어때요? 오히려 온도가 높아야 그래프가 양수 쪽으로 올라가죠. T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 4번 그래프는요. 델타 H 노트가 양수, 델타 S 노트가 음수예요.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어떤 온도에서도 K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온도에 무관하게 비자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T 무관 비자발적, 역반응이 자발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정도를 해놓으면서 그래프가 무려 네 종류가 나온다는 얘기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랑 연관된다는 얘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추출과 분배 과정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 쪽으로 가시죠. 그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설명 잠시 하고 분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녹화라서 NG 될 수도 있는데 안 내고 그냥 할게요. 현실감 있다네요. 그죠? 자, 요 그림은 아까 다 설명했던 건데요. 한 번 더 그림이 나왔어요. 요 지점이 평형이고 이때의 X축의 값이 평형 조성입니다. 평형 조성이 순전한 반응물과 순전한 생성물의 사이에 어떠한 평형 조성이 있겠죠. 이건 생성물에 치우친 조성이군요. 이 위치는. 자유에너지 값의 절대 수치는 반응물이 더 높고 생성물이 더 작습니다. 평형 위치는 여기서 형성이 되겠고요. G가 이쪽에 있을 때 반응물이 여전히 많이 있는 조성 영역에서는 반응물이 줄어들고 생성물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돼서 평행도를 하고요. 그때에 따라서 Q가 점점점 커지죠. 얘가 점점점점 커지니까 델타 G는 많이 음수였던 게 점점점점 올라와서 0까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역반응이 생길 때는 그 반대로 Q가 K를 향해 감소하면서 델타 G가 0이 0보다 컸던 게 점점점점점 얘가 감소하면서 델타 G가 0보다 컸던 게 얘가 Q가 감소하다 보니까 0을 향해서 가게 되겠죠. 그렇죠? 반응 진행에 따라 델타 G는 0으로 Q는 K로 가게 된다. 자,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이 식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와서 추가를 했습니다. 자, 추출과 분배 계수로 넘어가시죠. 추출은 지금 분배 깔때기를 사용해서 섞이지 않는 두 용매에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물질의 분리 방법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위에가 물입니다. 물이 위에 있고 아래가 사염화탄소입니다. 위에가 물이고 아래가 사염화탄소인데요. 사염화탄소가 더 무겁습니다. 여기에 요오드가 녹아있는데 물에는 요오드가 잘 녹지를 않아요. 요거를 막 흔든 다음에 다시 방치를 해두면 층이 다시 갈라지면서 요오드가 대부분 밑으로 내려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요오드가 비극성이기 때문에 CCF에 대한 용해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다면 물에 있었던 요오드를 이렇게 뽑아낸 게 되니까 이것을 추출, 익스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추출의 과정은 이 두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분배 계수라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예제 잠시 뒤에 풀겠습니다. 이런 추출과 분배 계수는 크로마토그래피에서도 응용이 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분석화학에서 살짝 다루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딘가에 정지상에 있고 이동상이 정지상을 따라 올라갈 때 그 퍼져나가는 속도의 차이 때문에 얘네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분배 개념이 일어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도 뭐 이동 속도의 차이를 이용한 거지만은 결국에는 이 속도에서 이동하는 비율 이동상의 이동 속도에 비해서 이런 용질의 이동 속도 차이가 나는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종의 분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배라든가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화학 평형은 아니죠. 혼합물의 분리에 사용되는 것이고 화학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화학 평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배 계수라고 하는 화학 평형 상수하고 비슷한 쓰임새를 갖는 게 있어서 분배 계수를 여기 평형에서 다루고 있어요. 화학 평형은 아니지만 이런 용해도 상의 그 분배되는 비율의 평형을 얘기하는 게 분배 계수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굿덤 18번을 간단하게 칠판에서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쪽으로 이동을 하시죠.
자, 예제 9.18번 보세요. 384쪽입니다. 간단하게 풀게요. 풀 거예요. 자, 아까 그림에서 봤던 사염화탄소와 물에서의 요오드의 분리를 얘기하는데요. 분배계수의 정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분배계수의 정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기호는 K를 사용을 하는데요. I2AQ, 그죠? I2AQ. 수용액상에 있는 요오드 농도분의 I2CCl4. 이거를 분배계수라고 합니다. 이게 85. 여기 85라는 의미가 뭐죠? 1보다 굉장히 크죠? 그럼 뭐냐면, 분배 평형에 도달했을 때, 수용액에 남아있는 요오드 농도보다 CCL4에 남아있는 요오드 농도가 훨씬 크다. 몇 배? 85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오드는 사염화탄소에 훨씬 더잘 녹는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를 화학 평형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화학 반응도 아닐 뿐 아니라, 문제는 이게 두 가지의 전혀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용매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피가 다릅니다. 그래서 화학평형에서 했던 것처럼 다루시면 안 되고요. 전혀 부피가 다르다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Ni2aq 나누기 VH2O분의 Ni2CCl4 몰수죠? 나누기 VCCl4 이걸 풀어야 되고요. 여기서 미지수를 하나를 써가지고 하면 되는데 Ni2aq 더하기 Ni2CCl4는 처음에 있었던, 처음에는 물에 밖에 없었잖아. 처음에 있었던 Ni2aq0하고 같다. 이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답을 보시면 사염화탄소 쪽으로 넘어간 게 훨씬 많다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식을 이용해서 연립해서 풀면은 어떻게 얼만큼 넘어갔는지 수용액 중에 얼마나 농도로 남아있는지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요오드가 넘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장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산염기 평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